네 다음 자질구레한 문제 줘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댄스 경연대회 나갔었는데 그랬구나. 그때마다 무대에서 했던 시그니처 동작이 있어, 나만의. 과연 뭘까? 몸으로 맞춰봐. 몸으로? 찌르기! 어떻게 해? 몸으로 일어서서 맞춰야 돼. 일어서서 춤을 춰줘야 돼. 어떻게 찔러?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찌르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찌르기! 제가 아, 정말 좋아하네! 영원히 하다가! 왜 민지가 잘해, 찌르기? 땡. 항상 딱 끝나고 혼자 무대 밑으로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 있잖아. 떨어진 데 혼자 매일 떨어졌어. 맨날 다쳤어. 그래서 막 땡. 여기 보면 꼬맨 자국 엄청 많아.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땡! 무대를 한번 풀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팬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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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시베리안 조원의 권위에 암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일 있어요. 명맛이 실이 많이 났는데. 흥바람이 뜬 맛, 살맛이 나요. 아유, 그렇게 좋아 보이네. 행복해 보이니까 좋죠. 아, 좋네. 이거 관객들이랑 관련이 있어. 이거 그리고 소품이랑 관련이 있어. 응? 어? 소품이 필요해. 아, 막 추다가 여기 무슨 목걸이 같은 걸 물어. 아니, 락커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목에 있는 걸 마지막에 딱 물고 딱 끝내는 거야. 모자. 모자를. 모자를 어떻게? 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 해, 보여줘. 아니,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휙. 보여줘, 보여줘.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막 춤 막 딱딱 추고 이렇게 다가 이제 소금에. 큰맘 먹고 안 나가도 되네요. 그 타이밍. 아, 아주 타이밍 좋았어. 장훈이가 보여줘봐.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우와. 아류. 삐쳤다, 삐쳤어. 형이 받아 써줬어야지. 아, 그게 뭐야? 에이. 정답. 우와.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깜놀. 깜놀. 아, 모자는 엄청 놀라는 거야? 야, 자구리가 너무 더 이거 해놓고! 어, 뭐야, 그러길래. 이러고 근데 정답. 이렇게 쓰고 춤을 추다가 관객들한테 줬어. 그냥? 야, 모든 모자를? 집이 잘 살았네. 그래서 맨날 무대 할 때마다 모자를 새로 샀어. 저런 모자는 멀리 날아갈걸? 여기서 쓰면 쫙 날아가서 직접 본인 쓸 수 있어. 거기서 하고 우리한테 던져. 우리가 관객이니까 가져도 되는 거지. 민지야, 민지야 축 던져봐, 이렇게. 이렇게. 완전 날아갈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 머리에 쓸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겠어? 렛츠 고! 팀이랑 통화해. 야, 공격하시오! 오! 오! 야, 좋아! 오! 이건 뭐지? 야! 신곡이야? 아니, 아, 이게 내 노래 아닌데요? 아니야. 나는 얘가 샤라 팝송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형이 민진 거래요. 그래서 난 너 피처링 간 줄 알았어. 민재 이거 네 거 아니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박이다. 나도 형. 자, 다음 문제.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YG에 캐스팅이 됐었어. 근데 5년이 넘도록 데뷔를 못하는 거야. 아, 6학년 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은 과연 뭘까? 민지야, 민지야, 기술 배워라. 아, 네. 진짜 정말 겹쳤어? 야, 여기를 먼저 쳐야 돼. 어, 진짜 같이 쳤었어야 돼. 민지야, 때려쳐. 땡. 우리 딸 힘들지?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데뷔도 못하고 내일은 가서 진상 부리고 와. 아주 그냥 마룻바닥 다 긁어놓고 와, 모습으로. 땡! 땡! 할머니의 춤을 세상이 알아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그래서 너도 할머니 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 그럼 민지야. 60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민지야, 끈기 있게 기다려. 인생은 60부터야.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단다. 이제 겨우 운전한 걸 갖고 뭘 그래. 이거 음식이랑 관련 있어. 60대 되려면. 아, 정답! 장도 오래 담글수록 깊어지는 거 맛이. 비슷한데. 김치도 묵은지가 김치는, 훨씬 더 맛이. 김치는 홍진경이지. 정답! 아, 이거는 장이 원래 다 장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김치로 비교했구나. 아이가 어리니까 김치로 비유를 하셨어. 묵은지는 오래 이렇게 묵혀둬야 다양한 맛있나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아, 맞아. 우리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네가 되면 손에 장을 진다. 개그맨 되면. 야, 우리 엄마도 그런 말 했는데. 손에 장을 진다 했어. 우리 엄마는 이 개그맨 되면 손에 내가 장을 진다고. 지역적인 환경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장훈이 형도 우리 아들 꼭 큰 사람 될 거야. 큰 사람 될 거야. 되게 큰 사람 됐잖아. 6천억의 남자. 내가 휘문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 네. 정문 들어가면 커다란 돌멩이에 교훈. 큰 사람이 되자. 아, 진짜 있어? 발대로 됐어. 레알? 큰 사람이 되자. 엄청 크게. 내가 제일 큰 사람이 됐어. 얘들아, 내 문제 재밌게 안 맞히면 난 나쁜 기집애로 변할지도 몰라. 참고로 얘가 제일 잘 맞춰. 누나, 얘가 제일 잘 맞춰. 와. 우리 진짜 옛날에 그 2NE1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그지? 맞지. 막 우리 고기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아, 시인이 생각하는 2NE1 중에 최고의 명곡이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다 내 자식들인데, 내 가족이고. 나는 인더클럽. 그래? 모르겠네. 의외다. 의외야? 인도클럽. 인도클럽? 아니, 인도 말고 인더. 아, 인도클럽들이 항상 최고의 명곡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그럼 준하 형은 형이 한 캐릭터 중에 최고의 캐릭터가 뭐야? 뭐 로라정부터 시작해서. 아, 노브레인이겠죠. 그게 정준하가 사실은. 아니겠지, 민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민지라서. 그럴 건 뭐냐, 너네끼리 얘기해.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가족적이야. 그냥 예상하는 거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아까 탄수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자, CL 문제 한번 해보자. Let's go.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 응? 그게 언제일까? 올림픽 무대에 쓴 거가 사실은 잊지 못할 순간이긴 한데. 그지? 그게 뭐 아무나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가 보다. 안 그럼 때릴까? 때려야지. 오늘 딱 CL을 보니까 CL의 성격을 파악했어. 어떤 방향을 봤을 때 내가 볼 때 퍼포먼스라는데 자기의 경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CL은 그런 것 같아.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무대에 서기 전에 신생아라고 그랬잖아. 본인 평생 외모가 신생아로 살아왔던 거야. 어느 순간 세상 알게 되고 메이크업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인생에 처음 메이크업을 했는데 본인이 했는데도 첫 메이크업이 내가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야. 아니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 이상으로 내 자신 무서운 거야. 무서워.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해. 진짜? 진짜 외국 사람이 갑자기 TV 틀고 이 투샷 여기 I'm scared. I'm scared. 이 순간 스케일링이요? 치과 다녀? 아니야.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맞죠? 맞네, 정답! 내가. 비욘세 누나랑 비욘세 언니랑 처음 만나서 이제 한 잔을 기울이는데 비욘세 언니가 한국어 공부했다 그러면서 CL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이러면서 원샷. 아니야. 어깨춤 이러면서 막 으쓱으쓱 끝나? 아니면 I'm a single way! I'm a single way! 정답! 아니야. 시엘이 외국에 공연을 하기로 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미국이야. 근데 미국에서 전 세계를 보내준 거야. 혼자 타고 오라고. 그걸 타고 공연을 잘 마쳤는데 청구서가 한 5억 날라왔어. 잊을 수 없긴 하겠다.
내가 밤에 스타일리스트랑 해변을 걷고 있었어. 아, 나긴 해. 100%네. 해변을 걷고 있는데 왜? 풀이 공연하고 있었어. 근데 김성수 형이 시엘을 보니 와우! 시엘이다! 시동 걸어야 돼. 이렇게 막 던지는 거구나. 사람이랑 일단 연관된 게 아니야. 그래. 해변. 귀신. 그러니까 해변. 외국에서. 외국에서. 뭘 봤을까? 인어공주를 봤나? 해변을 걷는데 해변에 진짜 그 파도에 떠밀려고 약간 부상을 입은 고래를 만났어. 그 이거를 좀 이야기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고래가 진짜 그럴 수 있다. 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래가 떠내려온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사람을 고래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든. 대부분 사람한테 가면 위험한데 그 고래가 친구가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가면 그게 전설 속으로 사람한테가 사인을 주면 사람이 혹시나 너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고래가 물을 뿜잖아. 고마워. 야, 그래. 완전 뿜뿌야. 뿜뿜이 아니야. 뿜뿜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내리쳐. 정말로 와서 내리쳐. 동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지금 참아리가 시엘 폭죽이 배. 폭죽이 배. 너 뭐 했는데 막 지금. 아무도 안 했는데. 뿜뿌 아니었어? 아, 근데 뿜뿜 이거 개인기한 건데. 아, 그래? 때리라는데? 쏘리? 고래? 해변을 걷고 있는데 스타일리스트랑 갑자기 하늘에서 폭죽이 펑 떠지는데 오! CL 해피 버스데이 딱 뜬 거. 어? 와 대박. 어? 어? 그냥 뭐 이렇게 폭죽...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비슷했어. 어? 비슷했어? 어? 그래. UFO? 비항인 물체? 비항인 물체? 뭐야? 비항인 물체? 아 비항인 물체. 비항인은 비형이 한번 확인했겠지. 뭔가 그랬네. 맞아? 말한 거야? 어? UFO가 왔구나. 아니 말한 거 아닌 것 같아. 맞아. 어? 어? 내가 맞힌 거야? 어, 내가? 진짜? 내가? UFO를 봤어. UFO를 봤어. UFO. 어떻게? 에이. UFO 새 아니야 새? 봤어. 별똥별 뭔가 아니야? 있어. 아니야. 있다니까. 달라. 확실히 다르고 이게 원래 별이나 밤에 안 찍히잖아 사진이. 근데 찍혔어. 어? 갖고 있어 그걸? 그걸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어? 아니 공개하지 않았고? 안 처음 공개. 어? 어머. 저거 훈련 받는 거 아니야? 드론 아니야? 연등 그거 등 날리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야 무슨 LA에서 등 날리는 저거를 하냐? 지금 요즘에... 어떻게 저렇게 세 개 삼각형으로 있어? 저게 어디 저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새벽에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폭죽 하나 쐈나? 아니 폭죽이 아니라 그 등 풍등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를 아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가 캘리포니아에서 풍등을 날려. 야 풍등 받아가지고 아니고 거기 누가 있다고 지우펀 이런 데 사는 거야. 다른 사람 있는 뭐 누구 저 뭐야 요즘에 핫한 야간 갈매기 아니야? 아니 저게 어떻게 움직였는데 저렇게 계속 떠 있었어? 저게 처음에는 일자로 돼 있었어. 오. 근데 갑자기 삼각형이 되고 갑자기 하나씩 없어지더니 다시 일자로 보이고 드론이야 하나씩 없어져요. 오케이, 아 그럼 원래 별도 안 찍혀. 그 만약에 저 정도로 완전히 잘 찍힐 정도면 CL 말고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것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을 텐데 그때 진짜 새벽에 걸어서 나랑 스타일리스트밖에 없었어. 아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애들 왜 많은데. 저거 아까 내가 던진 그 천 아니야? 아 그러면 UFO 아니, 근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지금 지구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봐. 누가 UFO가? 생명체들이 변신을 해가지고 외계인이? 위장에서 난 살고 있다고 봐. 너도 저거 드론에 불 못 달아? 얼마 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야 너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드론이야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본 사람이 너 자꾸 드론이야 그러면 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진짜 본 사람은 미치는 거야 저거. 아니 보통 UFO는 좀 흐릿하고 이렇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 너가 어떻게 보통 UFO 흐릿다고. UFO는 다 달라. 그러니까
UFO인 거야. UFO 사진 봤어? 못 봤어? 어? UFO 사진 본 적 있어? 많이 봤어. 나는 로즈웰을 그거 그 사진들은 있고. 되게 막 엄청 멀고 희미하게 나오는 선명한 것도 엄청 많아. 이건 너무 선명하잖아. 그리고 UFO 요즘은 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출몰을 애들이 꺼려해. 아무 때나 찍히니까. 외계인이? 예전에는 진짜로 카메라 갖고 다녔잖아, 그 사람들이. 어, 외계인들이. 그래서 80년, 90년만 해도 이렇게 가끔 나왔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외계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거. 아무 때나 가지 마.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어. 조심하네, 뭐라니까. 잠깐만, 형 막 찍으니까. 외계인도 우리랑 그럼. 비슷한 언어를 쓰다고 나 알아듣겠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사실 외계인 말고는 없어. 형은 좀 믿어. 형은 왜냐면 난 믿어. 그런 믿어.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형의 마음에 허한 게 채워지니까 난 있어. 믿으라고. 그럼. 자, 다음 그럼.